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정입니다. 먹을 수 있는 필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애니센스 하면 딱 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애니센스를 만든 CL팜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CL팜의 가식성 필름 원천 기술은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이 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가식성 필름 하면 애니센스밖에 몰랐었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연구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CL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CL팜의 장석훈 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저도 이 애니센스를 굉장히 즐겨 먹곤 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애니센스 하면 아 그거라고 아셔도 CL팜 하면 그게 어떤 회사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CL팜이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회사 CL팜은요. 그 새로운 제형의 필름형 각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 약국, 군 PX, 롯데마트, 이마트 등 모든 채널에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하고 모든 제약, 그래서 GMP 공정을 이미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완성을 해서 신청을 해놨고요. 네. 새로운 제형의 약을 한 30여 가지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쉽게 해서 이게 필름형 약이 되는 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약을 드실 때 물 없이도 약을 드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주변에 조카분이나 계시겠지만 아이들 약 먹일 때 엄마가 먹이고 아빠가 자꾸 토하고 뭐 이런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네. 아이들이 즐겨서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작년에 세계보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15%가 알약을 못 드십니다. 그분들도 편안하니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제형의 필름형 제약회사입니다.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CL팜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뒤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요거는 여자가 좋아하는 필름이라고 해서 제형은 똑같은 이렇게 예. 한 장 입에 대보시면은 아, 아주 그 입에서 애니센스처럼 예, 이렇게 생겼는데 예.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예, 향기도 좋고 그런 제형의 필름이고요. 정말 3초 만에 입에서 싹 네, 녹아서 사라지죠. 근데 정말 예. 상큼한 향기가 나고 상큼한 맛이 나는데요. 그리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졸음 필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하다 우리 특히 봄철이나 이럴 맞아요. 때 피곤할 때 많이 졸잖아요. 네. 졸리고 그럴 때는 이걸 또 한 장 드시면은 예.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예, 좀 강한데 예. 예. 이런 경우는 잠이 그냥 순식간에 달아나는 그런 좀 강한 필름입니다. 저 지금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예. 운전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한 순간이 많죠. 예, 어떤 예. 맛인지 한번 맛해볼게요. 이거 아마 코가 팍 뚫릴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예. 수험생들 수험 보다가 이 졸릴 때도 한 장 드시면 기침까지 나오시죠. 네. 지금 순간적으로 정말 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드시면 절대 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씹던 껌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는 훨씬 강하고요. 네. 느낌이 굉장히 네. 좋네요. 코가 막히거나 이럴 때도 한 두 장 드시면 코가 빵 뚫리는 예.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 제품 외에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지금 한 10여 가지 있고요. 네.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지금 제약입니다. 아. 저희가 개발한 일명 이제 해피드럭이라는 해피드럭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네. 약? 그런 행복한 약? 예. 일명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아그라라든가 시알리스 이런 거를 여기 필름으로 개발을 해서
시험 생산을 이미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제약 분야나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면은 예. 혹시 이제 이런 아무래도 뭐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한 장씩 새로운 제형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저희가 이 기계를 9년에 걸쳐서 이번에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료를 투입을 하면은 바로 제품이 돼서 이렇게 3회 실링이 돼서 포장이 돼서 제품이 떨어질 거죠. 아, 그럼 이런 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9년 동안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떤가요? 그게 엄청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현재 식품 공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래 모든 필름이 전 세계 한 10여 개사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 이제 제형이 어떻게 생산 공정이 이제 가볍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노을 생산 네. 한 다음에 숙성을 하고 슬리팅을 하고 또 숙성을 하고 커팅하고 한 6단계의 공정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요 머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단계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GMP 특히 제약 쪽 생산에 가다 보면은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염이라든가 불량률. 원료가 어떤 거는 제약 원료 같은 경우는 키로당 뭐 억대가 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불량 노수율이 한 20% 이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원료를 투입하고 제품이 나오기까지 한 20여일 이상이 걸리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제형의 기계를 개발해서 특허까지 이미 등록이 됐고요. 전 세계 특허까지 출원 중이고 그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원료를 아침 투입하면 바로 끝나는 공정 끝에서 이렇게 사면 실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네요. 아주 빠르고요. 네. 특히 또 휴대도 편하잖아요. 네. 그냥 뭐 패스폰 지갑 속에 넣어도 되고 주머니 백 속에 넣기도 좋고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뜯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형의 기계를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특허까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구강청정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맛도 보고 다양한 제품들을 보니까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가식성 필름을 개발하시게 되셨는지 그 동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미국 교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25년 살다 이제 한국 나왔는데 그 어느 날 유태인 친구가 미국에서 제가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거래처 아주 친한 유태인 친구가 필름 제형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저는 그걸 먹어보는 순간 여기다 약을 접목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바로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개발을 시작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그 필름 케이스 하나 들고 시작을 해서 네. 심지어는 뭐 기계 제작을 위해서 독일, 스위스 뭐 제약 기계를 제일 잘한다는 그런 나라 아마 길에다 뿌린 돈만 해도 세월과 이것도 엄청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기계도 자체 개발을 완료했고 네. 남들보다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라인보다 훨씬 더 완벽한 기계를 네. 저희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특허까지 다 완료됐고요. 네. 해외 출원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예, CL팜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참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향후가 참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CL팜은요 이미 30여 가지 제약이 이미 개발 완료돼 있고 한 20여 명의 연구진이 R&D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동물약까지도 이미 개발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세계에서 제일 동물약 학회에서 제일 알아주는 콜로라도 대학과 합의해서 잘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내수는 한 20%, 수출 한 80% 목표 정도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제약사라든가 다국적 기업조차도 저희하고 협력업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매출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1,000억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옆에는 CL팜의 공장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CL팜의 공장에 나와 있는데요. CL팜의 그 가식성 필름을 만드는 기술이 정말 독보적인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생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가 이 공장을 짓기까지는 9년 동안 저희가 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공정공정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공장을 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계도 저희가 독자 개발한 기계인데 네. 그 전 세계에 이런 기계나 이 기계 한 대밖에 없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필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이 기계는 한 공정으로서 완제품까지 다 나온 기계입니다. 오, 원스톱이네요. 원스톱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새로운 거를 꾸준히 개발할 것이며 그 전 세계 1인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원진 연구개발부 부장님과 함께 가식성 필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CL팜 하면 가식성 필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식성 필름의 원천 기술은 어떤 건가요? 사람이 섭취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천연 원료 물질을 활용해서 고분자 화합 물질의 용해도 조절 기술과 고분자 화합물의 배합 기술을 활용해서 천연 물질의 엔캡슐레이션화와 고함량의 로딩 기술에 있습니다. 예, 이런 가식성 필름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애니센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애니센스의 효능은 무엇이고 다른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애니센스는 구강 내에서 항균 물질을 내놓으면서 타액과 함께 3초 안에 빠르게 녹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먹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제품과 차별성은 물성이나 식감이 좋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납니다. 네, 애니센스 하면 그 이름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우리가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이 가식성 필름이 제약 분야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L팜에서는 어떤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 구강청정 물질과 천연 항생제를 활용한 기능성 건강식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데나 헬레시스엽을 활용한 어린이용 기침 감기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도네피질을 활용해서 노인성 치매 질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CL팜에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동안은 CL팜 하면 애니센스, 애니센스 하면 CL팜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애니센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앞으로 CL팜에 더욱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만나보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그 효과를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까지 CL팜에서 리포터 이지영이었습니다.